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내 리더십 부재 위기에 봉착하자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논하며 색깔론과 이념 갈등을 이용해서 또다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나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황교안 대표가 자성하거나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정당법 41조의 창준이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이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아무리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는 하지만 유권자들을 혼동시켜서 표를 얻고자 하는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은 반드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꼼수 위성정당 설립을 즉시 철회하고 퇴행의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상생의 정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